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할까요? 근육 증가를 위해서 무거운 무게를 들면 진짜 근육이 커질까요? 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삐뿌리 문석희입니다. 얼마 전부터 무게충, 3대 500이라는 단어들이 유행하면서 무겁게 운동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만약 운동의 목적이 근력이라면 아주 무겁게 운동하는 방법이 매우 좋지만 다이어트나 근육의 크기를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중량만 늘리는 방식으로 운동을 한다면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못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과연 무겁게 운동하면 근육이 무조건 커지는지 생리학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알아볼게요.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양질의 음식을 섭취하면 근육은 분명히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육이 외부 저항에 적응하는 방식은 근비대와 근증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근비대는 근섬유의 사이즈가 증가한 것이고 근증식은 근섬유의 수가 늘어난 거예요. 보통은 근력 운동으로 인한 근성장은 근비대를 통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근증식을 통한 근성장의 경우 정말 일부 동물 실험의 연구를 제외를 하고 사람에게서 나타난 경우는 거의 없고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즉 운동 직후 근육이 펌핑되는 건 근섬유의 혈류가 모여 일시적으로 펌핑이 되는 현상이고 근섬유의 손상과 회복이 반복되며 점점 근섬유가 비대해지는 것을 바로 근성장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근증식은 아까 설명했듯이 아직까지 사람한테 나타났다고 볼 수 없는 신의 영역입니다. 근증식이 가능하다면 근비대보다 훨씬 더 빠르게 몸이 커질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사람이 근력 운동을 해서 근력이 세지든 근육의 사이즈가 커지든 근육이 성장하는 원리는 근비대로 인해 나타난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비대는 다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근섬유 내에 있는 근원섬유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근비대와 또 다른 하나는 근형질이 많아지며 나타나는 근비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원섬유에 포함되는 액틴과 미오신은 직접적인 근육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수축성 단백질로 구분지을 수 있으며 앞서 설명했듯이 근원섬유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근비대는 근력 증가에 더 많이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근형질에 포함된 글리코겐, 미토콘드리아 등 각종 영양물질은 근육축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수축성 단백질로 구분지을 수가 있습니다. 수축성 단백질과 비수축성 단백질은 서로 상호적인 관계로 근성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사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근비대 과정은 운동 경력 6개월 미만의 헬린이는 전혀 뭐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운동 초기 헬린이 단계에서는 근육이 운동에 적응하는 것보다 운동 기술을 배우고 역학적으로 안전하게 효율적인 자세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꾸준히 운동하다 보면 근신경계에 적응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결과로 근력이 증가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운동 초기 단계의 6에서 10주 사이의 근력 증가는 근육의 적응이 아닌 근신경계의 개발에 의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운동을 막 시작했는데 근력이 금방 좋아지는 것 같다고 무게를 무조건 막 계속 늘리면 부상의 위험이 많아지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근육의 모양과 크기에 방점을 찍고 운동하는 보디빌더와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게 목적인 파워리프터, 나아가서 무거운 무게를 빠르게 들어올리는 역도 선수의 생리학적 차이를 알아볼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인데 사실 세 분야의 운동 선수들은 훈련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는 근비대 정도와 근력에도 차이가 있어요. 한 연구에서 바디빌더와 대조군의 근섬유를 비교한 결과 보디빌더의 근섬유에서 근원섬유의 비율은 낮고 근형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어요. 근원섬유는 수축성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력 증가에 더 많이 기인하는 요소예요. 반대로 근형질은 에너지 공급과 회복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수분과 각종 단백질, 미토콘드리아, 글리코겐, 크레아틴, 인산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근육축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측면, 즉 속근과 지근의 비율로 비교한 결과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연구에서 속근과 지근 비율이 보디빌더는 1.19, 파워리프터는 1.42, 웨이트리프터는 1.54로 나타났어요. 이 비율이 높으면 속근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속근은 지근에 비해 더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러한 결과를 해석해보면 보디빌더는 파워리프터나 역도 선수에 비해 절대적인 근력은 약할 수가 있으나 고반복에 의한 피로가 늦게 오며 지구력은 더 좋다 정도로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해서 운동 경력별 효과적인 운동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인간은 항상성이라는 기능으로 우리 몸의 정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몸이 적응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가지 방법으로 근육에 손상을 주어야 해요. 무게, 반복 횟수, 세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근육의 기능과 모양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에 알려드리는 방법을 참고해보세요. 초급자의 경우는 맨몸 운동부터 머신, 바벨, 덤벨 등을 활용해서 자신의 레벨에 맞는 기본적인 근력 운동을 반복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적게는 일주일에 2-3회, 많게는 일주일에 4-5회씩 3개월만 꾸준히 해도 식단 없이도 몸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운동을 꾸준히 6개월 이상 했다면 중급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원하는 운동 목표에 따라서 운동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게 좋아요. 만약 근육의 모양을 만들거나 크기를 키우는 게 목적이라면 3분할 혹은 4분할 루틴처럼 보디빌딩식 훈련을 추천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등, 화요일은 하체, 수요일은 가슴, 목요일은 어깨 이런 방식으로 루틴을 만들어서 꾸준히 하면 좋습니다. 무게는 너무 무겁지 않게 8에서 12회 정도를 반복 가능한 무게로 많은 세트의 운동을 소화해서 전체적인 운동량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반대로 절대적인 근력이나 힘을 키우고 싶다면 전신 운동 혹은 복합 관절 운동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훈련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복합 관절 운동이라 함은 많은 관절이 상호적으로 쓰이는 운동으로서 뭐 파워 클린, 스쿼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뭐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 운동이 있어요. 무게는 1회에서 5회 정도 반복 가능한 무게로 많은 세트의 운동을 소화하고 세트 사이에는 최소 3분 이상의 충분한 휴식을 취해줘야 해요. 이유는 휴식이 길어지면 체내의 ATP PC 회복률이 높아지므로 높은 부하에 대비해 빠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휴식이 짧아지게 되면 부상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근성장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고중량 운동보다는 근육에 충분히 상처를 낼 수 있는 무게 선정과 6회에서 15회 반복할 수 있는 무게로 훈련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무조건 무겁게 1개에서 3개를 반복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은 물론 근비대에도 도움이 되지만 근력 증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훈련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성장의 가장 큰 목적이라면 주 3회 이상의 근육 운동을 진행하는데 대표적인 보디빌딩 운동 루틴인 2분할, 3분할 같은 부분 분할 운동법을 추천드릴게요. 무거운 무게로 운동해서 근육에 상처를 내면 회복이 필요한데 휴식하지 않고 주 7회 운동을 하거나 과도한 운동 강도로 운동하는 오버트레이닝은 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운동하는 행위 자체는 근 손실을 만드는 행위이고 회복은 휴식과 영양 섭취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특히 높은 무게로 운동하다 보면 근육뿐만 아니라 신경이나 관절에도 부하가 많이 실리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육이 지치면 회복에 24에서 48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신경은 48시간에서 72시간 혹은 그 이상의 휴식 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무조건 운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꼭 근육과 신경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영양 섭취를 통해 근 손실 없는 근성장 프로그램을 꼭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운동 루틴에 대한 내용은 피플리 채널에 여러 방법을 올려놨으니 참고해서 훈련을 해주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